안녕하세요. 저는 과학을 사랑하는 하클립 베스트 MC 이연이에요. 과학하면 여러분은 가장 먼저 무엇이 연상되시나요? 보통은 과학실이나 연구실이 연상될 텐데요. 하지만 이제는 과학하면 YTN 사이언스도 같이 연상이 될 만큼 과학의 모든 것을 이곳 방송국에서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머리도 좋아지고 재미있는 과학 상식도 알 수 있는 핫클립 베스트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어떤 핫클립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지금 소개합니다. 우리나라가 인공위성을 참 잘 만드는 나라예요. 근데 우리는 로켓이 없죠. 네, 그래서 열심히 지금 아까 봤던 나로아라든가 누리호를 개발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러면 저 금박지는 진짜 금이에요? 금이었으면 좋겠는데 아쉽지만 금은 아니고요. 그렇다. 우리는 이거를 다층 광막 단열재라고 불러요. 마치 뭐 금색 옷을 입은 것 같은데 여러분들 이 다층 광막 단열재가 이 인공위성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혹시 알아요? 열을 막아줘요? 맞아요. 단열재라고 해서 열을 막아주는 건 맞는데 정확하게 설명드리자면 일종의 갑옷 같은 역할을 해요. 우주에서는 우주 먼지라든가 파편들이 아주 빠른 속도로 이동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로부터 인공위성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인공위성 안에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열을 막아주거나 아니면 열을 나가지 못하게 일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 어떻게 인공위성을 땅을 안 떨어지고 계속 주변을 이렇게 돌 수 있어요? 인공위성이 땅으로 안 떨어지고 돌기 위해서는 인공위성의 지구를 도는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야 됩니다. 뭐 제1우주 속도나 뭐 궤도 속도라고 하는데요. 그 7.9km가 안 되면 돌다가 땅으로 떨어지는 거고 7.9km를 유지하면은 지구 주변을 도는 거고요. 점점 더 빨리 돌고 이게 11.2km 정도 넘어가면은 지구를 떠나버려요. 그래서 지구 주변을 돌아야 되는데 그 최적의 속도가 약 초당 7.9km의 속도예요. 7.9km? 그러면 극기제 정답이 그거네. 안 돼. 최근에 와서는 우리가 미세먼지나 또는 대기오염들 또는 열섬과 같은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지금 슬라이드를 보시면 우리나라의 기후가 되겠습니다. 종로나 동대문, 중구 지역이 북한산 지역보다 약 10도씨 정도 높은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것은 자동차의 배기가스 같은 것들 또는 우리가 냉방이나 난방을 하면서 발생되는 열기에 의한 것들인데요. 온도를 낮춰주는 역할, 그것이 바로 이제 도시에 있는 도시숲들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또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대표적인 도시인 서울의 모습입니다. 서울이 전체 면적의 약 48%가 전혀 빗물이 스며들 수 없도록 포장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콘크리트나 아스팔트로 되어 있는 공간이 그만큼 많다라고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요. 결국 낮에는 뜨거워지는 거고 비가 오면 빗물이 스며들지 못해서 여러 가지 환경 문제들을 가져올 수 있게 됩니다. 1년 365일 중에 우리가 저런 쾌청한 하늘을 볼 수 있는 날이 몇 일 정도 될까요? 아주 엄밀하게 말하면 딱 2주, 14일간만 우리가 저렇게 쾌청한 하늘을 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결국 우리는 조금 더 쾌적하고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도시는 뜨거워지고 미세먼지는 많아지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에너지 소비는 많아지고 이에 따라서 화석연료 소비도 많아지고 CO2는 증가하고 온난화는 계속되고 하는 악순환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은 없을까요? 이에 대한 대안을 도시숲에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미래의 도시숲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만들어가야지 될 도시숲인데요. 미래의 도시숲은 도시공원이 가지고 있는 또는 도시숲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기능을 넘어선 다목적의 목표를 가져야지 됩니다. 첫 번째는 인구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고령 인구는 증가하고 어린이 인구는 감소하게 되는데요. 도시공원을 보게 되면 곳곳에 어린이 놀이터나 어린이 공원이 많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는 어린이 놀이터나 어린이 공원뿐만이 아니라 어르신들과 어린이들이 같이 어울려서 놀 수 있는, 쉴 수 있는 어린이 공원이 아닌 노유자 공원을 만드는 그런 시대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중소도시 같은 경우는 점점 인구가 감소하게 되고 이제 주택이나 여러 가지 공간들이 필요 없는 공간들이 증가하게 되는데요. 이런 공간은 다시 정부에서 사들여가지고 생활권에 있는 공원이나 도시숲을 만들어주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다음에 경제적인 문제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습니다. 복지를 위해서 무조건 많은 예산을 반영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도시숲은 많아져야지 되는데 그 예산을 어떻게 가져올 것인가. 이와 관련된 것은 이미 국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실험 사례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거버넌스형 공원이 되겠습니다. 기업이나 이런 데서 공원을 만들어주게 되고 시민들이나 또는 정부에서는 그 공원을 관리하거나 하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숲을 꼭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그런 형태로 만드는 것뿐만이 아니라 철길 주변이나 거리 또는 작은 소공원 또는 옥상이나 벽면 같은 곳에도 녹지를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도시숲을 증가시켜서 미세먼지나 탄소 흡수, 에너지 절감 또는 때로는 우리가 이제 도시농업 활동 같은 것들, 사람 이외에 다른 생명체들이 살 수 있는 생물 다양성 증진과 같은 환경 문제 해결에도 신경을 써야 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다양한 날씨 속 재미있는 수학 여행 같이 떠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행지는 하늘 위 구름. 구름은 어떻게 땅으로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계속 하늘에 두둥실 떠 있을 수 있는 건지 여러분은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공기는 위로 올라갈수록 부피가 커지고 온도는 낮아지게 되는데 이때 공기 속에 있던 수증기들이 모여 구름 입자를 형성하게 되고 이렇게 형성된 것이 바로 구름인 것이죠. 0.01mm의 물방울을 기준으로 구름 입자는 초속 약 0.2cm의 속도로 아래로 떨어지지만 이 속도를 넘는 상승위의 바람이 대기에 존재하기 때문에 계속 공중에 떠 있을 수 있는 것이랍니다. 또 상승류가 강할수록 구름의 두께도 더 두껍게 만들어지는데요. 실제 구름이 만들어지는 원리로 설계된 체험판을 보면 약하게 누르면 구름의 두께가 얇고 강하게 누르면 구름의 두께가 더 두꺼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가 아닌 다양한 모습의 결정형으로 내린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눈이 다양한 모습을 나타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눈은 영하 0도 이하에서 수증기가 응결되어 만들어지는데요. 온도와 습도에 따라 결정의 모양과 크기는 천차만별이지만 눈은 항상 육각형 모양을 띠고 있습니다. 이는 물 분자가 결정 격자를 이룰 때 육각형 형태를 띠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평면, 기둥, 별 모양 등 다양한 형태를 가지지만 눈은 항상 육각형 모양이랍니다. 비는 빗방울의 크기에 따라 내리는 모양과 세기를 구분해 분류할 수 있는데요. 먼저 안개비는 지름 0.5mm 미만의 아주 작은 빗방울이 천천히 내리는 것을 말하는데 이때 강수량은 대개 1시간에 1mm 이상을 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안개비보다는 조금 큰 지름 0.5mm 이상의 작은 빗방울이 지속적으로 내리는 것을 비라고 하는데요. 지름 3에서 9mm의 굵은 빗방울로 갑자기 내렸다가 그치는 이 비는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소나기랍니다. 우르릉 쾅쾅하는 소리의 주인공들! 바로 천둥과 번개인데요.
강한 상승 기류를 타고 다양한 크기의 얼음 알갱이가 충돌하면서 마찰이 발생하게 되면 구름 전체에 강한 전기가 흐르게 되는데 이를 번개라고 하고 이런 번개에 의한 방전으로 생기는 파열음이 바로 천둥입니다. 그런데 번개가 치는 순간을 보면 뒤늦게 천둥 소리가 들린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빛은 1초에 약 30만 킬로미터를 이동하고 소리는 1초에 약 340미터를 이동합니다. 그래서 번개가 발생한 다음 천둥 소리가 들리게 되는데요. 이 이동 속도의 차이를 알면 번개가 친 곳까지의 거리도 구할 수 있는데요. 만약 번개를 보고 3초 후에 천둥 소리를 들었다면 소리의 이동 속도인 340에 3을 곱하면 1020이 되기 때문에 약 1km 부근에서 번개가 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상과학뿐만 아니라 수학원리도 같이 접목을 해서 기상현상도 풀어낼 수 있으니까요. 숨겨진 수학원리도 찾아보시고 기상에도 더 많은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활동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이제 무거운 무게를 잘 견뎌낼 수 있는 배를 만드는 게임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제 배를 좀 이해할 수 있고 재미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네네. 똑같은 양의 이제 고무차력을 주고요. 배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드는 거죠. 똑같은 고무차력으로. 그래서 네. 동시에 이제 배를 띄우고 클립을 이제 처음에 3개 올려놓고 그 다음에 또 3개 올려놓고 이렇게 했을 때 가장 먼저 가라앉는 배가 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 차를 가라앉으면 어쩌지? 이렇게 또 돌아가면서 클립을 놓으면서 하는 그런 스릴도 재미있고요. 그러면 이제 또 퀴즈. 네. 내가 이제 이 게임에서 이기려면은 좀 배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요? 바닥이 넓으면 유리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똑같은 양의 고무 차르기니까 질량은 같고요. 이제 물에 닿는 표면적이 넓어져서 이제 필근 씨가 말한 것처럼 최대한 바닥을 넓게 만들어야 되겠죠. 네. 그 액체에 액체를 쌓아 올리는 무지개 물탑 쌓기라는 실험이 있습니다. 무지개 물탑 쌓기요? 네. 같은 부피의 물에 설탕을 아무것도 안 넣은 0숟가락, 뭐 3숟가락, 6숟가락, 9숟가락 12숟가락 넣고 녹여서 이게 농도가 다른 설탕물을 만든 뒤에 여러 가지 색의 물감을 각각 풀어요. 이걸 가느다란 시험관의 농도가 진한 설탕물부터 차례대로 넣어주면 여러 가지 색깔의 액체를 층층이 쌓을 수 있습니다. 이 원리는 밀도의 차이를 이용한 거거든요. 그래서 물에 설탕을 많이 넣을수록 밀도가 커지는데 맨 아래부터 밀도가 큰 물을 조용히 넣으면 서로 섞이지 않습니다. 아, 안 섞이는구나. 예, 예. 근데 이제 물론 시간이 지나면 서로 섞여서 경계선이 허물어집니다. 예, 이런 실험으로 밀도에 대해서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어떠셨어요? 흥미로운 내용들이 많이 있었나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재미있고 알찬 핫클립 베스트 이어서 보겠습니다. 1000개가 넘는 발명품을 탄생시킨 전설적인 발명가이자 사업가인 토머스 에디슨. 성공한 사업가로서 엄청난 부와 명성을 쌓았던 그였지만 말년에 그를 괴롭힌 한 가지가 있었다. 김백호, 그 편지를 없애야 해. 과연 그는 어떤 편지를 말하는 걸까? 전기의 가능성을 남들보다 먼저 예상한 에디슨은 빠르게 회사를 설립하고 송전 시스템을 개발했다. 에디슨 씨, 당신의 전기는 너무 비효율적입니다.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뭐라고? 에디슨의 심기를 건드린 이는 바로 니콜라 테슬라로. 그는 에디슨의 경쟁사에서 전기 시스템을 만들고 있었다. 전기를 전달하는 방식에는 직류와 교류가 있었는데 에디슨의 직류 송전 방식은 발전소에서 사용자에게 전기를 직접 전달하는 방식으로 송전 거리가 멀어질수록 전압이 약해진다는 문제가 있었다. 반면 테슬라가 선택한 교류는 높은 전압의 전기를 송전해 필요한 곳에서 변압기로 전압을 낮추면 되는 방식으로 비용 측면에서 직류 방식보다 우위를 보였고
테슬라의 교류는 이를 바탕으로 에디슨이 선점한 시장에 침투하기 시작했다. 사실 에디슨은 자신의 직류보다 교류가 더 효율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미 직류로 발전기를 만들고 회사도 세운 상황이었기에 이를 인정할 순 없는 일이었다. 그때부터 그는 언론 플레이를 시작했는데 그는 사람들을 불러놓고 교류로 코끼리를 감전시켜 죽이는 장면을 보여주는가 하면 교류에 감전돼 사망한 사람들이라며 길거리에 가짜 명단을 뿌리기도 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구리값이 폭등하면서 구리전선의 값도 오르게 됐고 굵은 구리전선을 써야 하는 에디슨의 직류는 얇은 전선을 써도 되는 교류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크게 떨어지게 됐다. 궁지에 몰린 에디슨은 교류를 몰아낼 방법을 궁리했는데 그래, 바로 그거야. 무언가를 떠올린 에디슨은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편지의 수신인은 뉴욕 입법부의 의원들이었는데 그 저번에 인도주의적인 사형 집행에 대해 고민하신 것들이 떠올라 제가 편지에 몇 자 적습니다. 교류 전기를 이용한 사형 집행 의자가 어떨까요? 에디슨이 이런 편지를 쓴 것은 교류로 사형 집행 의자를 만들어 사람들의 인식을 더 안 좋게 바꾸어 보려는 의도였다. 결국 최초의 사형 집행 의자는 교류 전기로 만들어지게 됐는데 에디슨의 의도와 달리 사형수는 빨리 죽지 않았고 오히려 교류의 안정성을 입증해주는 꼴이 되고 말았다. 결국 에디슨의 직류는 가격과 안전성 면에서 모두 패배하는 결과를 낳았고 그 편지를 없애야 해. 그 편지를 말이야. 그의 편지는 상대 회사를 망하게 하려는 비열한 증거가 되고 말았다. 2001년에 영국의 이제 크롭서클이라고 하는 메시지가 왔어요. 아레시보 메시지랑 비슷한 패턴이었는데 이게 이제 조작될 가능성이 좀 높아요. 왜요? 아니, 진짜 외계인이 보낸 거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기는 좀 어려운 게 왜냐면은 우리가 아까 M13이라고 하는 곳에 메시지를 보냈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거기까지 메시지가 도달하려면 2만 5천 년이 걸려요. 2만 5천 년이요? 다시 되돌아오려면 또 그 정도 시간이 걸리니까 총 5만 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지금 보내면 5만 2022년도에 볼 수 있는 거라. 우리 K우주 탐사대가 금방 간다고 전하려고 그러지. 오, 역시 우주 탐사대 K! 센스! 역시 우리 대원들이에요. 무서워. 오, 간다. 우와. 오, 닮았다. 2022년. 와우. 하지만 메시지가 갔는데 네, 2만 와. 년이 넘게 걸린다. 선생님, 근데 외계인이 그 그림도 못 알아보면 어떡해요? 그래서 그 알아볼 수 있도록 우리가 소리를 같이 보냈어요. 보이저 1, 2호라고 하는 탐사선이 있어요. 그 안에다가 이제 우리가 커다란 이제 금으로 도금된 레코드판이 있는데 거기에 우리 자연의 소리 그러니까 115개의 뭐 천둥 소리나 아니면 파도 소리 여러 가지 소리들을 담았고요. 그리고 각 나라의 인사말까지 담았습니다.
Hola y saludos a todos. Bonjour. Konnichiwa. O genki desu ka? 안녕하세요. 이번에도 무언가를 준비해온 도사님. 수지제와 또 무언의 신호를 주고 받는데. 도사님 이것도 다 뭐예요? 자, 지금부터 설명을 좀 해드리지요. 자, 우선 이것은 비눗물이고 이것은 아크릴판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이걸 통해서 저의 도수를 보여드립니다. 자, 먼저 이 비눗물을 아크릴에 이렇게 좀 묻혀주고 그다음에 요 빨대가 있지 않습니까? 요 빨대. 이 빨대로 비눗방울을 불어줍니다. 비눗물에 빨대를 맞대고 바람을 불자 아크릴판 위에 동그란 비눗방울이 생겼습니다. 비눗방울이 생기지요. 이 다음에 여기에 있는 플라스틱 자에 제가 수제자의 머리에 기를 불어넣어서 염력을 불어넣을 겁니다. 다음에 비눗방울에 자를 갖다 대면 허허 이럴 수가, 비눗방울이 움직이네. 자의 움직임에 따라 저절로 다가오는 비눗방울. 아니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걸까? 자, 비눗방울이 이렇게 다가오는가 보셨죠? 이것이 바로 저의 도술입니다. 하! 어때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니 도사님, 근데 이것도 뭔가 트릭이 있는 거 아니에요? 어허, 트릭이라니. 이거야말로 저의 도술 아니겠습니까? 트릭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아, 근데 수제자님 표정은 아닌 것 같은데? 얘가 뭘 알겠습니까? 도술 1도 모릅니다. 징징기. 네? 징징기. 징징기. 아니, 정전기요? 아니, 도사님 이거 정전기라는데? 피디 양반, 정전기인 거 어떻게 알았어? 아, 지금 수제자님이 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어? 이게 또 초를 치네? 야, 정전기를 얘기하면 어떻게? 네가 그러고도 수제자야? 이게 아주 영업 비밀을 전부 얘기하고 있네, 이게. 아니, 근데 도사님, 아니, 정전기라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것도 사실 내 영업 비밀인데, 그 비밀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수제자의 머리를 쓰담쓰담. 자, 그리고 이렇게 가지고 있는 플라스틱 자 있잖아요. 이 자를 여기에 막 문대. 막 계속 문대. 그렇게 되면 이 자에 순간적으로 정전기가 생긴다. 자에 과도한 정전기가 생기면 마이너스 전기를 띠게 되는데요.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가 골고루 퍼져있던 비눗방울에 이 자를 대면 비눗방울의 마이너스 전기는 반대쪽으로 밀려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 자 근처에는 플러스 전기를 띠게 되어서 딱 비눗방울이 됐을 때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하게 되는 거라고. 같은 원리로 비눗물 캔에 정전기를 일으킨 자를 대면 이렇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야, 뭐야 이거? 되게 멋있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근데 여기 전시된 공룡들은 왜 이렇게 다 커요? 네, 여기 있는 공룡들은 원래의 공룡 크기대로 그대로 지금 복제한 것들이에요. 네, 이 정도 크기로 살았던 것들입니다. 저 이 공룡 알아요. 티라노사우루스 맞죠? 아쉽게도 여기 있는 공룡은 아시아의 티라노사우루스와 불리는 파르보사우루스라고 해요. 지역이 서로 달라요.
타르보사우루스는 아시아 지역에 살았던 반면에 티라노사우루스는 북미 지역에 살았었다. 생김새도 조금 틀렸는데 타르보사우루스의 머리 골격을 보면 위에서 볼 때 머리 골격의 너비가 티라노사우루스보다 훨씬 더 좁았어요. 우와, 대박! 그럼 이 공룡 옆에 이거는... 나 이거 알아! 트리케라톱스 맞죠? 맞습니다. 오, 대박! 맞어? 나야! 우와. 왜 이름이 트리라는 이름이 붙었는지 혹시 아세요? 아니요. 나무를 먹었어요? 아니, 이거 뿌리 나무 같아서 그런가요? 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요. 아니요? 트리가 세 개라는 의미예요, 세 개. 보시면 코에 뿌리 하나 있죠? 네. 그리고 이마에 뿌리 두 개가 있죠? 네. 그래서 뿌리 세 개여가지고 세 개의 뿔을 가진 얼굴이라는 뜻으로 트리케라톱스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혹시 이것은 공룡의 어떤 부위처럼 보이시나요? 머리처럼 보여요. 네, 머리. 네, 머리죠, 그죠? 네. 머리인데 이 공룡은 파키케팔로사우루스라는 공룡이에요. 그 이거 그 박치기 공룡으로 네. 진짜 유명하잖아요. 맞습니다. 맞아, 맞아. 박치기. 서로 이렇게 공룡끼리 서로 막 박치기 하잖아요, 그죠? 네. 박치기 공룡인데 두개골의 두께가 한 20에서 30cm 정도로 두꺼웠다고 그래요. 베스트 재미있게 시청하셨나요? YTN 사이언스와 MC 이연이는 과학을 대중화하는데 더욱더 노력할 것이며 다음에도 여러분의 지적 능력을 향상시킬 알찬 핫클립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